높게만 보이던 마산 한일합섬의 공장 굴뚝이 철거됐습니다. 7, 80년대 마산 경제를 상징했던 한일합섬 공장 철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40년 동안 대표적인 향토 기업으로 이름을 날린 한일합섬의 역사를 김성주 기자가 되돌아봅니다. 1차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지난 1964년 마산시 양덕동에 들어선 한일합섬. 이후 80년대까지 한일합섬은 폭발적인 국내외 수요에 힘입어 일반 섬유에서 패션 의류 산업에 이르는 종합 섬유회사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때 처음 들어 수출탑 1억 불 수출탑 한일합성이 받았다고 그럴 때 진짜 경사가 난 것 같이 생각이 들던데요. 하지만 90년대 이후 섬유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IMF 외환위기에 직면한 98년엔 최종 부도를 맞게 됩니다. 이후 향토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성원 덕에 지난 2000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공장터를 아파트 단지로 자체 개발하려던 계획이 어긋나면서 결국 지난해에 공장터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40년 동안 이어진 한일합섬 마산공장 시대를 사실상 마감했습니다. 수출 자유지역과 함께 7, 80년대 마산 경제를 풍미했던 한일합섬. 높게만 보이던 굴뚝이 철거되면서 섬유왕국의 깃발을 내렸지만 경남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주입니다.